살아가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하나는 제주 속담. 이거 하나 썩 배워보도록 하게. 아니 지든 굴목에 내나랴 하는 말이신데, 이 말은 굴목의 것이라고로 방을 떳떳하게, 옛날에는 방을 구두리라고 그랬는데 구두에 떳떳하게 불을 떼쟁하면 고시락 멀똥 쇠똥들 먼 다망 이젠 그 굴목을 이렇게 이제 그걸 짓는 뒤 지드는 뒤 내가 팡팡 나거든. 내는 연기행 하여 가지고 연기가 팡팡 난다 하는 말이야. 그러니까 그 구두를 떳떳하게 허쟁하면 굴목을 지대야 하듯이. 할아버지, 굴목이 뭐예요? 그 굴목은 옛날 초집에 구두를 방을 떳떳하게 대우치는, 떳떳하게 맹그는 그거를 굴목엔 걷는 그 말이야. 그 굴목을 짓으면은 내가 연기가 펑펑 나니까 그건 굴목을 안 짓으면은 연기가 나지 않을 거 아니가. 네. 경험에는 원인과 결과가 똑하게 싯대는 말 아니가. 예.